검색하면은 가성이 잘안 나오는 고질병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 불러드렸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가장 최근에 발매한 곡인데 내일로 딱두달 되는 곡이에요. 오렌지 메이플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2019년에 제가 대학생 때 학교 과제로 썼던 곡이에요. 과제가 교수님이 사진을 보여주시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곡을 써오는 과제였는데요. 사람들마다 되게 다른 느낌의 곡을 써와서 되게 재미있었던 과제였어요. 그 사진이 뭐였냐면은 가을에 단풍나무인데 그 되게 희한하게 생긴 나무였거든요. 이렇게 그냥 곧은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막 가지가 밑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렇게 꼬불꼬불 희한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약간 이렇게 사람이 손을 뻗고 있는 듯한 그런 이상한 모양의 나무였거든요. 저는 그 나무를 보고 생각난 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거기 보면은 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에게 모든 걸다 줍니다. 그리고 결국 밑동밖에 남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 밑동밖에 남지 않은 나무에게 소년이 결국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오지만 돌아오기까지 나무는 너무 외롭고 허전하고 슬퍼했어요.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허전했을 나무에게 조금 위로를 해주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렌지 웨이블 들려드립니다.